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열받을 때, 짜증날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눈물 쏙 빠지게 매운 음식을 찾아서 이 심란한 마음을 달래곤 하는데요. 아무리 맵고 짜고 때론 속이 쓰라려도 돌아서면 다시 찾게 되는 이 매운맛의 매력, 어쩌면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독하게 매운맛을 전하는 열정 장사꾼의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보는 것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간담서늘한 경고문, 고개를 절로 갸우뚱하게 만드는 정체불명의 간판, 알 수 없는 메모들로 가득한 수상한 식당의 정체는 짬뽕 하나로 팔도강산 매운맛을 평정하다. 그곳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빈몸 하나로 버텨내야 했던 철가방 인생 30년 차.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은 마성의 짬뽕을 만들기까지. 중독성 강한 맛 속에 스며든 어떤 인생에 관한 이야기. 자신이 만든 맛을 세상에 오래 남기고 싶다는 진정한 매운맛의 달인. 신길동 터줏대감이 털어놓는 독하게 매운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세상을 향해 매운맛을 보여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전에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매운맛 한 가지로 대한민국을 평정하고 싶은 사람, 좀 고집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영업의 무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포장마차를 5년을 했어요. 그때는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이러고 살았어요. 새벽 5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졸려가지고 국에 머리 박고 잔 적이 허다해요. 진짜요. 이건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게 주인이란 사람들이 그 정도 각오 없이 장사를 시작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돈만 날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종업원은 종업원이고 주인이 열심히 해야 돼. 제가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층이 젊어요. 자식, 딸, 아들 거의 그 상대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져. 그걸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주인이란 사람이. 그래야 그 사람들도 주인이란 사람을 기억해주고 그 집의 음식을 생각해주고. 여러분들도 쉬는 날이나 어느 때 식당들을 들어가 보면 난 그게 참 안 좋아요. 주인이란 분들이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로 끝나요. 거의가 다 그래. 그건 정말 내 음식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오신 손님한테 나는 절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내 가게에 오신 손님이 한 집 걸로 한 집이 식당에서 먹을 게 없어서 왔겠어요. 저희 집 가게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주인이란 사람은 거기에 보답을 해줘야 돼. 그냥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 가서 입에 맞는지 간은 맞는지 뭐 떨어지면 달라가기 전에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손님들하고 유대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큰 손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생각을
잊지 말고 하시고.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맵고 짜고 탕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일반적인 매운맛을 해가지고는 나를 알릴 수가 없겠다. 정말 못 먹을 정도로 맵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 짬뽕은 면만 드셔도 청양고추 10배가 넘습니다. 완뽕 하신 분도 국물까지 다 드신 분 그런 분들이 한 7, 8분 정도 나와요. 친구들하고 내기해서 먹고 이래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우동짜장을 먹으면 제가 컵에다가 국물을 좀씩 줬어요. 좀 타먹어봐라. 맛있다. 그렇게 장사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하나씩 데리고 와 이제. 나는 우동짜장 먹게, 넌 짬뽕 먹어봐. 그렇게 한 2년을 장사하다 보니까 그때 짬뽕만 가지고 했으면 저도 문 닫았겠죠. 근데 사이드로 우동짜장 김밥이 있으니까 버텨낸 거죠. 그래서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다리가 보여요. 이렇게 짬뽕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거기서 이제 또 전략을 제가 생각한 겁니다. 장사를 하고 싶으면 내 집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번 먹고 가서 또 생각이 날 수 있는 메뉴 개발을 해라. 아, 저 집 하면 아, 그 메뉴 그거 맛있어. 딱 각인이 되게. 식당들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야. 메뉴 15가지, 20가지 있어요. 그거 다 드시는 거 아니야. 그 집에 메뉴 한두 가지만 나가요. 그래서 손님들이 머리에 각인이 될 수 있는 메뉴를 꼭 개발을 해놔라. 그래야만이 친구들하고 다니다가도 아, 우리 그 집 가서 그거 먹자, 저 집 가서 저거 먹자, 이게 딱 정해져요. 그리고 문 닫고 여는 시간은 정확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 난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해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나 빨간 글씨는 공휴일은 좀 일찍 떨어져요, 짬뽕이. 그래서 지방에서나 경기권에서 오셔갖고 못 드시고 가면 실망들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좀 더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또 그것도 장사의 전략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 때나 와서 먹으면 맛없어요. 그래서 열고 닫는 시간은 정확해야 된다. 내가 신길동에서 우동짜장 짬뽕만 팔아갖고는 나를 알릴 수가 없다. 언론을 이용해서 나를 알려야겠다. 장사를 저희 가게에 오시면 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경고가 붙어 있어요. 밖에는 기절한 사람이 써 있어. 이게 사람들은 장사 속으로 해놓는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게 내 전략이 된 거예요. 장사는 이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때까지는 주인이 손님들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요식업 음식 장사하신 분들이 가게 오픈을 딱 해요. 그때는 뭐 누구나 열심히 하고 싶어.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오픈빨이 한 달 길게는 두 달. 그때 막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음식이 맛있나 보다. 손님들 불러도 막 신경도 안 쓰고 대충대충이야. 바쁘니까. 근데 그때 손님을 잘 잡아놔야 돼. 친절하게 해서 정말 오픈 손님을 잘 잡아놔야 돼. 오픈빨이 떨어지면
손님이 반으로 줄여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장사를 해야 돼. 그때부터 내 손님이 오는 거야. 근데 오픈바를 잘 해놓으면 손님들이 아, 저 집 친절해. 맛은 좀 덜한 것 같은데도 주인 양반이 싹싹하고 좋아. 와서 먹어요. 불친절을 느꼈던 사람들은 저 집 음식 맛도 없는데 주인이 불친절해. 툭툭거려. 다른 데 가자. 100%입니다 이건. 그래서 오픈할 때 손님한테 잘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한 게 모두가 중요하지만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긴다. 돈은 제가 음식이 맛있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오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장사한 사람이 돈을 벌고 가게가 알려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오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줘라.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꼭 챙겨서 다음에 사업하실 때 적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스스로 만들어라. 한 번 먹으면 다시 먹고 싶은 메뉴를 개발하라. 판매하는 양을 정하고 영업시간을 지켜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뭐 대표님이 또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또 예비 창업가분들에게 반말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한때 신길동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예, 예. 잠시 그때 살게 됐었는데, 아, 그때 대표님의 가게를 골목상권이었어요. 예, 예. 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저는 못 남기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갑니다. 한번 가서 아, 도대체 왜 이런 데를 와야 되냐. 고객인데 돈 주고 왜 이런 걸 먹느냐. 그때 그걸 드셔서 지금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그때 그게 더 쉬우니까.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어떤 입맛을 가지셨길래 완봉이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예? 저는 못 먹습니까? 예. 그걸 저한테 주신 겁니까? 저는 예. 정말 땡땡 라면도 못 먹습니다. 땡땡 라면이요? 예. 매운맛을 전혀 못 먹어요. 제가 포장마차 때 저 예. 레시피가 나오기까지 한 3개월 걸렸는데요. 예. 티스푼으로 정말 혀끝의 맛을 보다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저 역시 예. 기절을 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얼굴만 딱 봐서는 정말 얼굴이 약간 귀까지 빨가셔갖고 예, 막 태국 고추도 막 드실 것 같은데 조명이 뜨겁네. 아, 예, 예. 아, 생각보다 예. 아, 우리 또 사장님께서 매운맛을 전혀 못 드시네요. 예. 저는 매운 걸 정말 애기 엄마가 김치에 고춧가루만 좀 많이 넣어놔도 물에 헹궈서 먹을 정도니까 예. 예,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오로지 트렌드에 맞춰서 예. 또 장사를 하셨군요. 저희 짬뽕을 먹어봐야 예. 공부가 쉬운지를 알고 네네네. 열심히 사는 게 왜 쉬운가를 압니다. 아, 예. 그런 철학으로 예. 장사를 하셨군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이 대표님의 매운맛을 본 사람들은 대략 한 몇 명 정도로 우리가 추릴 수 있을까요? 정확한 뭐 이런 건 모르고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평일날은 한 200명 이상 정도 오시고 예, 예,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분 오시지 않나. 400명 정도. 예. 아직 저희 가게 우리나라 인구 절반도 안 왔습니다. 아직 진행형입니다. 200만 저는. 명이라고 우리가 잡았을 때 대표님 뭐 거기에 마진을 또 이렇게 붙이면 어마어마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남긴다. 그러면 짬뽕값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요. 변했네요. 예. 예. 그때 드실 때보단 지금 한 3,000원 올랐죠. 아. 그 오른 건 물론 뭐 물가가 가장 크고 예, 예, 예. 임대료 부분도 있고 예. 모든 분들이 매운맛 하면 캡사이신을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캡사이신을 안 쓰고 인도에서 수입한 부투졸리케아라는 고추가 있어요. 예, 예, 예. 2007년도에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매운 고추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고추거든요. 네네네. 그 원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맛을 내기까지 얼마나 연구를 하셨나요? 레시피 나오기는 3개월이지만 예. 장사를 하면서 지금 그때 맛이 5였다면 예. 지금 현대로 오면서 젊은 친구들이 입맛이 자꾸 바뀌어요. 네네네. 그러면 원 베이스는 바꾸지 않되 업그레이드는 시켜가면서 저도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초창기 포장마차 때 5였다면 지금은 한 8, 9 예. 그 정도 원 매운맛은 남겨놓고 예. 그 외적인 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오는 겁니다. 일도 못 드시는 분이 예. 8, 9를 만드셨어요. 예. 예. 자, 스스로를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예. 예. 그 사장을 넘어서 대표라는 타이틀을 넘고 CEO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장사꾼이 되기까지 예. 장사꾼이 되려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간쓸개를 다 빼내야 된다. 자존심 갖고 장사하려면 하지 마라. 특히 요 식업은 그래요. 네. 손님들의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맵다는 분, 짜다는 분, 싱겁다는 분, 뭐 담백하다는 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컨트롤할 줄 알았을 때 장사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손님들이 저희 가게 와서 뭐가 맛있냐고 말하면 당당히 말합니다. 단무지 맛집입니다. 아, 예. 예. 단무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예. 이제 완뽕을 한 사람들의 뭐 명단을 올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예. SNS에 예. 그냥 뭐 올리 뭐 고객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또 사진 찍고 하기가 예. 좀 좋은 요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예.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젊은층이 와서 사진 찍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네네네. 그게 바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연예인 사진도 붙여놨지만 네. 손님들이 먹고 후기든 욕이든 또 잘 먹었다든지 이런 네. 포스트잇을 항상 준비해서 벽에 보면 꽉 차 있어요. 벽에. 예. 그것도 젊은 친구들은 그 후기 남기고 이게 또 재미거든요. 예. 그래서 유리창에 천사 날개도 해놨고 예. 비록 나는 천사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젊은 층들이 우리 가게 왔을 때 그냥 먹고 나가는 게 아니고 가게 안에서 사진 찍을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 네. 그것도 제 장사의 전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네.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예. 꼭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라. 그리고 전문 지식을 좀 이용해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에 내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주변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나 도움을 좀 받으면 거기에서도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그 가게만의 어떤 컨셉이 있다면 예. 예, 뭐 승산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대박이 나면 전부 프랜차이즈를 내는데 매장 하나만 고집하시는 이유가 따로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왜 안 했냐고 하는데 저 역시 2009년도 전국구가 됐을 때 두 군데서 덤볐어요. 프랜차이즈 하자고. 했으면 지금 건물 몇 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안 했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긴 말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체인 사업을 안 한 이유고 정말 하고 싶으면 배워서 해라. 그래야 시장 봐서 내가 만들어서 해야 내 인건비나 떨어진다. 그래서 절대 욕심만 안 내면 인생이 굴곡이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는 살아요. 많은 돈은 못 벌어도. 그래서 안전한 게 최고지 않나 싶어서 체인 사업을 안 한 겁니다. 네. 자,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매운 짬뽕은 무엇일까요? 생수다. 생수요? 예. 네. 우리 사람들이 덥거나 갈증 나면 물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갈증 해소를 위해서. 네네. 그래서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길동 하면 짬뽕이 생각나게끔 짬뽕은 나에겐 생수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된다. 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 이렇게 느낍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욕심 안 부리고 저희 가게 오신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정성을 다해서 짬뽕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런웨이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자,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어지는 대한민국 매운맛의 성지로 거듭나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운맛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장사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임주성 대표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여전히 이들의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꿈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꿈꾸는 꾼들의 반란이 언젠간 세상을 바꿔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영업이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거기서 좀 힘을 받아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앞에만 쫓지 말고 저 먼 앞쪽을 생각하고 하시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매운맛을 보여줄 시간, 당신의 매운맛을 보여주세요.